안녕하십니까. 역사에 홀딱 빠진 남자, 역덕 잉여입니다. 지난 시간엔 의장이 안군인가를 다뤘습니다. 의장은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안군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해동증자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죠. 그리고 즉위한 후에 신라를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급기야 신라를 멸망 직전으로 몰아갈 정도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렇듯 유능한 군주였던 의자왕. 그런데 그는 655년경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전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후 그는 스태자국을 화려하게 짓고 망의정을 세우고 잔치를 크게 여는 등 사치를 부리면서 자신의 왕권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충신이었던 성충과 흥수를 수청해서 신하들이 다시 자신에게 가난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41명을 좌평으로 삼아서 백제 군권을 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긴 것을 분노해야 하여 저 의자왕과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당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충과 흥수가 당의 침입을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했지만 의자왕은 듣지 않았죠. 당나라가 저 고구려 싸우고 있는데 뭐하러 우리 백제로 쳐들어오겠느냐 라는 것이 의자왕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으니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신라야 이 백제에게 원할 품었으니 그렇다 치고 저 당나라는 왜 신라를 도와서 백제를 쳤을까요? 그리고 나당 연합군의 백제 침공 과정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쟁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때는 7세기. 당시 한반도의 정세는 고려 백제 외 연합과 당과 신라 연합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두 세력의 갈등은 이 고려 백제가 신라를 치자 신라가 당에 권을 호소했고 당이 신라를 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이 두나가 듣지 않는 등이 정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기에 활약한 인물이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대야성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록을 부여잡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간 걸 모를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후 그는 고구려와 왜 지속적으로 가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둘다 듣지 않았어요. 이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은 것이 바로 이 당나라입니다. 그런데 당도 처음에는 별로 신라를 막 우습게 봤어요. 너희가 그렇게 고생한 것은 너희의 왕이 여자서 그렇다. 당의 황족을 그쪽으로 보내줄까? 내가 그 황족을 왕을 세운 게 어때? 이렇게 말했어요. 허허 참 정말 굴욕이 아닐 수 없는데 하지만 신라와 이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의 제도와 의복을 가지고 와서 신라에 그대로 적용시켰고 당의 연호를 그대로 신라에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머리를 숙였던 이 신라는 밀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대동강 이북을 이 당이 갖고 이남을 신라가 갖는 그런 밀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짜 기록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로 설인기가 이 문무왕에게 왜 우리 당에게 대항하느냐라고 따지니까 이 문무왕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본래 대동강 이남을 우리 신라가 가지기로 했는데 당이 그 약속에 어겼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밀약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민족 사학자들이 이 김춘추를 천하의 매국노라고 이렇게 욕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저 고구려와 백제 같은 동족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매국노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김춘추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신라는 이 고구려 백제의 공격을 맞서 싸우는 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남으려면은 이 외세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김춘추가 활약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 입고 있게 보는가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옹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룰 거고요. 어쨌든 이 김춘추는 그래서 당에게 가서 당의 협조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은 왜이 신라를 돕기로 했을까요? 당시 당나라의 황제는 당 고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은 측천무후 자신의 아내에게 끌려갈 정도로 아주
유약한 황제였다 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측천부가 그렇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단고종이 그렇게 하라고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단고종이 즉위했을 때 장손부기 등 개국 공신들이 권력을 틀어잡고 있었어요. 이들을 제거하지 않은 한이 단고종이 온전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 이 측천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측천부는 이 단고종의 지원에 힘입어서 장손부기 등을 제거했습니다. 또이 단고종은 측천부가 너무 설치니까 아예 폐위시켜야겠다라고 작심했는데, 이 소식이 들은 측천부가 달려와서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비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이 측천부는 반성문을 서서 이 단고종에게 바쳤고, 다시는 이 단고종이 거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쌍한 분이 계세요. 상관이란 분인데, 단고종의 지시를 받고 폐위교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이 단고종의 마음을 획 돌린 뒤에 사실은 이 상관이가 너를 모함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 측천부는 상관인을 죽였지요. 단고종 그걸 방관했고요. 아,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요, 상관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 단고종은. 자신이 지시한 것을 따랐을 뿐인데 죽게 만들어버리다니 말이에요. 에휴. 아무튼 이 단고종은 측천부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계속 툭 하면은 벽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 측천부에게 대해서 정치를 대행하게 할 정도로 친임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단고종과 측천부의 목표는 바로 고구려 전벌이었습니다. 아버지 당태종이 못한 것을 자신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당이 당시 주변 국가를 다 전복하거나 복속하면서 당이 세계의 주인이다, 당의 천하라고 이게 딱 이념을 맺고 있었는데, 이제 고구려가 해서 그걸 거역하니까 아예 고구려마저 굴복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는데, 이 고구려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여기 요하에서 계속 충돌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한반도 남쪽에 예,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연합 공격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 백제는 너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신라는 백제에게 시달리는 하이 당나라에 협조를 해줄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저 백제를 제거하여 신라가 자신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660년경 이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를 연합 공격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당의 지휘관 소정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이유는, 이거 한국의 매체에 따르면은 이 소정방은 오만하고 김유신에게 쩔쩔매는 그런 한심한 무장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소정방은 당시 당나라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는 593년경에 태어나서 10살 때부터 전쟁터에서 살았는데요. 당의 개국 공신이었던 이정의 부하로서 이 당시 이 돌궐이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동돌궐을 당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 소전방은 이정의 부하로서 참가해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속 출세하다가 결정적인 출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655년경에 동돌궐은 이미 당에게 굴종했는데, 서돌궐은 아직도 당과 맞서 싸웠어요. 이럴 때이 서돌궐이 내분이 발생했어요. 이에 당고종은 이 틈을 타서 이 서돌궐을 격파하기로 작심하였고, 여러 장수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이 소전방도 같이 갔는데, 이때 공을 세웁니다. 서돌궐군 2만여 명은 격파했어요. 이 때문에 그는 당 군부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거 657년, 당고종은 아예 서돌궐을 전복해야겠다라고 결심했고, 소정방 등을 파견했는데, 이때 이 소정방은 병사 1만 명과 이민족 군대, 특히 회
회흘족 기병대를 이끌고 저 선봉에 섰습니다. 이때 서돌골은 당과 전면 대결하면 불리하니까 당을 각개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당군은 여기저기 다 흩어지면서 서돌골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선봉이 선 것이 저 소종방이었습니다. 이에 이 서돌골은 소종방을 유인한 후에 섬멸해버리고 나머지도 각개파하자라고 이렇게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종방이 금산에서 진군했을 때 일부러 저이 서돌골군 일부 부대를 파견하여 이 소종방을 맞서 싸우겠어요. 소종방은 이를 가볍게 물리쳤고 그를 추격했는데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 서돌골군 10만에 달하는 기병대가 예질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인 듯 싶었죠. 근데 이 소전방은 근처의 언덕에 진을 치고 계속 굳게 버텼습니다. 서돌골군이 지속적으로 공격했는데 소전방은 세번 맞서서 다 이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서돌골군은 당황해서 진영이 흐트러졌는데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소전방이 7위 회흘족 기병대를 이끌고 진군해서 적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이에 서호도의 거군은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는데 이 소전방은 그걸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임적들을 다 복속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하목한 무리들을 다 후방으로 보내고 자신은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에 서호도의 거군은 아유 다행이다. 이제 폭설이 내리니까 저 끈덕진 저 소정방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 소정방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폭설이 내리니 저들은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역이용하여 추격한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라면서 병사들이 도축해서 200리를 주파합니다. 폭설이 내리는 도중에 말이죠. 아이고, 병사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고생의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이 소전방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서돌골 측은 당황했고 이어질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이후 이 서돌골의 그 우두머리들은 서역으로 도망갔다가 서역의 토착민족에게 체포당해서 이 당나라에게 넘겨져요. 이리하여 서돌골은 멸망했습니다. 정말 거의 혼자서 이 소돌고를 멸망시킨 셈이죠. 이 때문에 그의 위상은 매우 커졌고, 그는 당군 최고의 에이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백제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당시 이 당나라가 얼마나 백제 전벌에 사활을 걸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쟁 진행 과정 보겠습니다. 655년경 고려 백제, 말괄, 연합군이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카하여 삼지산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에 태종 무열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당은 영주도독 전명진과 좌우위 중랑장 소전방을 파견해 고구려를 건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건드린 것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658년경 영주도독 전명진과 선기가 이끄는 당나라군이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에서 제일 최전방에 해당하는 접봉진을 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659년 11월에 다시 개필 활약과 서린기가 요동을 공격했어요. 이 때문에 이 고구려는 저 당이 계속 요동을 치니까 이 요하 방어선에 군대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백제에게 숨겨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은 이 틈을 타서 신라 연합하여 백제를 향한 대공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660년 3월, 당 고종은 자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대총관에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고 수군과 육군 1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태종 무열왕은 5월 26일에 김유신, 김진주, 천존 등과 함께 5만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여 6월 18일에 남천경, 지금의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6월 20일에 소전방의 13만 대군이
이 덕물도 지금의 덕적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신라의 태자 범민, 훗날 문무왕이죠. 이 범민이 병선 백척을 이끌고 소전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소전방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당군은 곧 남하하여 백제를 칠 것이다. 7월 10일에 백제의 왕성 부근에서 만나자. 이 범민도 이에 동의하고 신라에 적극적 협조를 약속하여 이 소전방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양군은 7월 10일에 이 사비성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격적으로 침공을 단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백제는 당황했죠. 안올것 같았던 이 당나라군이 진짜 왔으니까요. 의정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물었어요. 맞서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에 의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의직은 당시에 의정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라를 계속 공격했던 베테랑 장군이었어요. 한 번은 이 신라의 그 서러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 오문고까지 진군했다가 김유식에게 패배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경험이 많았던 이 장군 의직이 가전했습니다. 당군은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니 지쳐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상륙했을 때 공격하십시오. 신라는 당이 격파되면 감히 진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소 상령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군은 빨리 싸우려 들 테니 그 기세를 꺾기 어렵습니다. 신라는 우리에게 여러 번 패했으니 우리 군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 당군의 길물 막고 방어하면서 신라부터 격파해야 합니다. 의장은 이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멀리 유배되었던 흥수가 떠올라서 흥수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 당과 신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흥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벌포와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이니 그곳을 지키기에 해 당군이 백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이 탄현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그동안에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장수와 병졸이 지칠 때를 기다린 후에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에 의장이 귀족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귀족들이 대답했습니다. 흥수는 임금을 원망할 테니 그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당군이 백강에 들어와 배가 강물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이 탄현에 들어와 좁은 길을 따라 말의 나라에 몰수 없게 한 뒤에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의장은 이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작전이 제시됐는데 어떤 전략이 옳았을까요? 먼저 의직의 주장 살펴보죠. 의직은 당군을 먼저 격파하자, 신라군은 당군이 격파되면 감히 백제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의직의 말도 일리가 있죠. 당군은 멀리서 왔잖아요. 그러니 배 멀리를 했을 테고 많이 지쳤을 거예요. 이때 공격한다면 승산이 좀 있을지도 모르죠. 이거 저 신라군도 당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당군이 너무 힘없이 무너지면은 신라군도 사기가 떨어질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도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13만 대군을 일으켜서 갔고,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장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대걸을 혼자서 멸망시킬 정도로 대단했던 소정방이었습니다. 그거는 쉽사리 무찔 수도 없고요. 이거 당시 이 백제군은 병력이 한정되었습니다. 지방에서 귀족들이 군대를 몰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비에 주둔하고 있는 왕의 군대만 보내대는데 이 정도 병력 가지고 저 13만 대군과 전면 대결은 정말 엄청난 위험이었죠. 다음으로 상령의 주장을 봅시다. 상령은 신라군을 먼저 격파합시다. 그동안 당의 길목을 막고 있다가 신라를 격파한 아군과 합세해서 협공하자 라고 주장했어요. 이 의견도 일리가 있죠. 신라는 계속 백제에게 패해왔으니까 백제가 쉽게 물리칠 수도 있을 테고 그동안에 이 당군의 길목을 막고 있으면은 당군이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당시 신라 역시 이 전쟁에 사활을 걸고 5만여 대군을 동원했어요. 이 정도 군대는 신라의 군령을 총동원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들을 이끄는 장수가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백제가 저 신라를 계속 공격했을 때 다른 장수도 계속 패했음에도 그 혼자서 악전고투하면서 버텼어요. 이거 저 백제의 장군이었던 의지구 상동이 여러 번 이겼고요. 이런 장순이 이런 명장이 대군이 끄고 왔는데 이들 쉽게 격파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길몽을 막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저 병력을 양분해야 되잖아요. 한정된 병력으로 양분했다가 둘다 뚫리면 진짜 큰일 나죠. 이렇듯 의직과 상령 주정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세 번째, 흥수의 주정 봅시다. 흥수는 단군을 기버포에서 저지하고 신라군을 탄현에서 저지해 시간을 최장 끌자라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좋은 생각이죠. 적의 침입을 요충지에서 막고 있으면서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다 끌어모아서 맞서 싸운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최소한 버티기는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저 당시 백제 집권자들은 흥수의 주장, 이곧 성충의 주장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성충과 흥수는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단군을 기버포에서 저지하고 신라군을 탄현에서 저지해야 된다. 그런데 의장 거의 듣지 않고 이두 사람을 몰아낸 후에 이들의 반대파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반대 세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리 보전을 하기 위해서 흥수가 왕을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모함했어요. 이러니 의견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리고 흥수의 주장을 따르자면은 빨리 저 기버포와 탄현의 병력 배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었어요. 왕이 막 어쩌지 못하다가 멀리 유배되어 있던 그 흥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의견을 묻는 동안에 신라와 단군은 이미 탄현과 기버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전은 쓰이지 못했죠. 결국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단군이 기버포를 거쳐서 백강을 진입할 때 공격하고 신라군이 탄현을 거쳐 좁은 길목을 진군할 때 저지하자 라는 것이 이 최종 결정인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좋은 생각이에요. 저 단군이 기버포를 돌파했다 해도 백강에 배가 계속 연이어 이어지면서 진군하다 보니까 앞이 막히면은 배들이 멈춰서게 돼요. 이를 변목 현상이 하는데 이것을 뭐 다시 말하자면 교통체증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딱그강 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 단군도 어쩔 도리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신라군도 일단 탄현을 돌파했지만 좁은 길목을 통해 가야 되는데 그걸 막게 되면은 신라군도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게 되니까 정말 골치 아파지겠죠. 그런데 이 작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 당나라군이 그렇게 쉽게 막힐 리가 없다는 것이죠.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당군이 앞을 막는다 해도 다른 곳에 내려버리게 되면은 이 백제군이 그걸 또 막아야 되니까 정말 힘들죠. 저 신라도 마찬가지로 결사적으로 맞서게 되면은 그걸 막기도 잘 힘들고요. 제 생각에는 애당초 승수의 말대로 기버포하고 탄현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시간을 끌었어야 한다 봐요. 근데 거기 이제 뚫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암담한 상황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의장은 결정을 내린 후에 의직 등에게 대군을 맡겨가지고 저 당군을 저지하게 하고 신라에 대해서는 개백 장군을 불려서 5천 결사대를 맡겨서 황산벌에서 저 신라와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계벽은 이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알고 있었나 봐요.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인 후에 출정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가족들이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자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조선시대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것은 미친 짓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했고, 옹호자들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족들을 어찌 그냥 둘수 있겠느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간 것이다 라고 옹호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가치관이 이랬는데 현대 우리가 그걸 와이가와커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이 계백이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겠다 라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후 그는 황산벌로 가서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옛날 구천도 오해 대국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병법에 이르기를 장정 한 명이 길만 막고 있으면은 적군 천 명이 당해낼 수 있다 하였다. 우리 모두 결사적을 항전하여 적군을 막아내자. 그래서 이 오천 결사대와 이 계백은 김유신이 이끄는 5만여 대군을 상대로 아주 선전했습니다. 김유신은 하루 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공격을 가했으나 백제 그걸 다 막아냈습니다. 이러니 저 신라는 초조해졌죠. 그러다가 이 장군 품일의 아들 관창이 있었는데 이 관창이 단독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잡혔어요. 근데 계백은 그를 그냥 살려줬습니다. 죽인다면 신라군이 분노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 신라는 참 도둑한 풍족이었어요. 고전하게 되면은 화랑이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신라군이 분노하여 열심히 싸워서 적군을 격파한다 이런 것이었죠. 너무 뭐랄까 너무 좀 잔인한 수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작전을 막 구사했으니 이걸 알고 있었던 계백은 굳이 관청을 죽일 이유가 없었죠. 근데 관청 돌아가서 저는 살기 위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싸울 무기와 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말과 무기를 얻고 적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결국 다시 잡혔어요. 그러자 계백은 또 보내면 다시 올 거란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말에 실어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자 품위는 자신의 아들 관창의 시신을 쓰다듬으면서 장하다, 너는 나라 위에 죽었구나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본 신라군은 사기가 확 올랐고, 다섯 번째 공세에서 마침내 계백 장군과 오천 결사대를 모조리 점멸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이 신라군은 마침내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격파할 수 있었지요. 한편 소전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백강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 백제군이 웅진 하구를 딱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소전방은 백강 왼쪽 언덕으로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진을 쳤어요. 이것을 본 백제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서 진군했으나 소전방이 이때 로체적으로 역격하여 이 백제군을 격파해버렸습니다. 이후 이 당나라군은 조수가 밀려오는 사이에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도성 삼림십리 밖까지 진군했어요. 이에 백제군이 다시 싸웠는데 여기서 또 패해서 무려 1만 명이 달하는 군사를 잃고 퇴각했습니다. 조선 삼고사에 따르면 이때 장군 의직이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와 저 구당서, 신당서의 의직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당나라로 끌려갔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당군은 백제군을 격파하고 일찌감치 사비성 인근에 도착했는데, 7월 11일
신라골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근데 서정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월 10일까지 여기 오라고 했어. 근데 당신들은 하루가 늦은 뒤에야 오는구려. 이것은 군법에 어긴 것이오. 라고 하고 신라의 독군 김문영을 죽여주겠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김유실이 대노했습니다. 대장군은 황산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늦은 것만 가지고 죄를 삼는구나. 나는 죄가 없어 모욕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당군과 결전한 후 백제를 격파하겠다. 그러면서 큰 도끼를 잡고 군문에 서며 눈을 부라렸는데 머리털이 다 치솟았대요.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본 소전방은 부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 이러다가 우리 군이 저 신라하고 싸우게 생겼습니다. 좀 자제하세요. 그래서 저 소전방은 하하하하 김유신 장군 오해 오해 라고 하면서 예, 김문영의 죄를 풀어줬어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소전방 겁먹었네 완전 호구네 호구 라고 비웃지만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당나라는 어떻게든 고구리를 멸망시키고 싶었는데 고구리가 워낙 만만치 않으니까 신라와 연합하여 저 고구려를 협공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신라하고 갈등을 빚게 된다면 뭐 어떻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렇다고 백제 손을 잡을 것도 아니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난 셈이죠. 물론 저 김유신이 그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뻗대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역시 김유신은 김유신이었죠. 한편 의자왕은 이제 그냥 망했죠. 모든 방어시 다 뚫려버렸으니 이거 적군이 이제 왕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의자왕은 정말 성종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 후회했었구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자 효와 함께 옹진성으로 달아났어요. 이때 둘째 아들 태가 사비성에 남아있다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병사를 거느리고 굳게 지켰습니다. 이때 이 태자의 아들 문사가 왕자 융에게 이렇게 가난했어요. 인구는 태자와 함께 가버렸고 숙부는 마음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당군이 포위 풀고 가버리면 숙부가 우리 죽일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융과 문사는 특급들을 다 데리고 밧줄을 타고 성을 빠져나갔는데 백성들이 모두 그 뒤를 따랐어요. 민심이 떠난 거죠. 게다가 이 당군이 성곽을 기어올라서 성루에다가 당의 깃발을 꽂았어요. 이것을 본 왕자태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5일 뒤에 장군 예식이란 사람이 의자왕과 태자 효와 함께 항복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제는 60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지요. 근데 여기서 이 예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신당서에 따르면 그 장군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하였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2007년경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식진 묘지명인데 이 당의 노양이라고 옛날엔 낙양이었는데 그 낙양 인근에서 이 묘지명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따르면 예식진은 본래 대대로 백제의 그 좌편이었는데요. 웅진에서 그 세력을 굳히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었던 그 귀족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이 묘지명에 따르면 김일제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김일제는 옛날 한나라 시절에 흉노를 버리고 한나라로 귀순해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마른 공을 세웠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예식진이 바로 예식이다 라고 보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이 장이 다른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끌고 가다 라는 식의 그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예식진이 웅진의 수비대장이었는데 의자왕을 체포해서 이 당나라로 끌고 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식지는 민족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데, 근데 과연 이 예식이 이 예식진이지, 그리고 이 예식진이 정말 이 의장을 끌고 간 것인지, 그래서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아, 아직은 정답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의장이 5일 만에 한복해버리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사비성 비리로 뚫렸긴 했지만, 웅진성은 당시 백제 천혜 요새였거든요. 쉽게 공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있었는데, 불과 5일 만에 한복해버렸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요. 근데 저렇게 딱 발견되었으니, 아, 저 예식진이 왕을 배신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지요. 추후에 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데, 과연 이게 사실인지 그건 지켜봐야겠지요. 자, 이렇게 결국 백제를 멸망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패전 원인을 분석해볼까요? 먼저 의장의 독선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나라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 백제는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지요. 계백 장군의 5천 결사대가 신라의 5만 군대 맞서 싸워야 할 정도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이 귀족들은 의장에게 오지 않고 그냥 방관하다가 의장이 망한 뒤에 이야 들고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의장의 독선에 대해서 이 귀족들이 의장을 못마땅히 바라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백제 왕과 귀족 간의 이 분열이 심했고, 이 때문에 백제가 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작전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백제에서는 네 가지 작전이 제시됐죠. 하나는 당나라부터 친 다음에 신라를 격파하자. 또 하나는 신라에 먼저 친 다음에 당군을 격파하자. 이거 세 번째는 계벌포와 탄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군대를 끌어모으자. 이거 네 번째로는 기부포를 돌파한 적군을 끌어들여서 치고 탄현을 돌파한 적군을 다시 끌어들여서 치자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거 이네 가지 모두 다 일리가 있는데, 이 의장이 어느 걸 선택해야지 하면서 막 우왕좌왕한 거예요. 의장답지 않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백제는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막 어떤 걸 해야 돼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 당나라군이 기버포를 돌파하고 신라군이 탄현을 돌파하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작전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패착이었죠. 저 당군과 신라군 모두 백제 뜻대로 막혀주지 않았죠. 그러니 결국 이 백제는 지리멸렬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당연합군의 강력한 전투력과 전의를 볼수 있어요. 이 신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5만 대군을 평성하여 백제에 쳤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끄는 장수는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이죠. 김유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명장인가? 라고 논란이 많은데요. 물론 이 사람이 아주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신라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장군인 건 확신해요. 확실합니다. 그러다 여튼 이 신라도 전의가 아주 대단했고, 당나라 역시 백제를 반드시 격파해야 된다 라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13만에 달하는 대군을 배를 통해서 저 백제에 드랍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작전을 썼고, 그들이 이끄는 장군 소전방은 당시 당나라 최고의 에이스였어요. 이렇듯 신라와 당나라가 모두 전의가 대단했으니 백제가 버티기가 참 힘들죠. 마지막으로 외교 전략에 실패를 들수 있습니다. 의자왕도 처음에는 이 당나라에 사신을 많이 보냈는데, 나중에 신라가 이 당나라와 밀접관계 맺으니까 점점 당나라가 멀어져요. 급기야 645년경에 당태종이 고구려 쳤을 때 백제와 신라에게 원거리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3만 군대를 이끌고
불쌍했으나 의자왕은 당태종의 요구를 거부하고 급기야 저 신라군이 북상한 틈을 타서 습격을 가해 7개성을 함락시켰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저 당태종은 백제의 저 행위에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제는 의장의 아버지 무왕 때부터 이 고구려를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와서 딴소리잖아요. 게다가 저 신라가 도와주러 가는데 저 백제가 뒤통수를 치니까 저 당태종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리고 이런 감정 문제뿐만 아니라 당나라는 저 어떻게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은데 백제가 회방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신라 손을 잡고 저 백제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백제는 여기서 또큰 실수를 해요. 그렇다 해도 저 당각에서 사실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을 늦추든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 보내가지고 당나라의 사정을 정탐하든가 했어야 했는데 아예 사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 당나라군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죠. 이렇듯 백제는 외교 전략에서 신라에게 패했던 것이고 결국에 당과 신라 연합군에게 협공을 당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의자왕이 자신의 아들들을 좌평을 삼고 궁궐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귀족들이 반발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 의자왕이 어떤 의견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적군이 깊숙이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마지막 작전을 쓴 그런 패착이 있었고, 세 번째로 이 기유신의 신라군과 초전방의 당나라군의 전투력이 아주 대단했고 그들 전이 또한 아주 굳건했다라는 것을 들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신라를 치느라고 그만 당나라의 역전 사왔으며 당나라의 그 비밀을 파헤치지 않고 안 쳐들어오겠지라고 아리한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 무너졌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아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의자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60년 8월 2일 태종 무열왕과 소정방은 주연을 크게 베풀어서 장수와 병자들을 위로했어요. 이때 의자왕과 아들 부영웅은 마루 안에 앉았고 의자왕은 승자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본 백제의 여러 신하들은 아이고, 전하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이거 7월 13일 의자왕의 아들 융이 대자평 천복 등과 함께 나와서 항복했는데 이때 신라의 태자였던 범민은 융을 말 앞에 끌어안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꾸짖었습니다. 예전에 너의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인 일이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고통스럽고 머리가 아프게 하였더니 오늘에야 너의 목숨이 나의 손에 있게 되었구나. 이것은 대하성 전투 때저 김추추의 딸이었던 고야서가 죽은 일에 대해서인데요. 이 고야서는 저 김범민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그렇게 죽었으니 이 범민은 매우 분노했던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저 부영웅은 정말 어떻게 썼을까? 정말 참담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그는 그저 꾸러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의자왕은 아들들과 93명의 신하비 장수들과 1만 2천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장안에 도착한 의자왕은 당고종을 알아냈는데 당고종은 그의 잘못을 꾸짖은 후에 하지만 이미 마음이 너그러우니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고 그냥 사면해 줬어요. 병 주고 약 주고 참다. 의장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그는 계속 자책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결국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북만산에 묻혔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북만산에 묻힌 같이 묻힌 이 왕들이 하나같이 예를 들어서
저 삼국시대 마지막 황제였던 손호, 이거 남북주시대의 마지막 남조의 황제였던 진숙보가 같이 묻혀졌는데요. 이들 모두 폭군과 암군 이렇게 평가를 내려줬어요. 그런 것들과 같이 묻혀졌으니 정말 참담하네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저렇게 자만하고 독선적이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내부로 무너진 기, 백제 부흥 운동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